How are you? 자, 여러분들. 현재 아직까지도 가을에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지금도 막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줄 서서 플레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는 이미 가을에를 넘어서 무려 가을에 가을에 2가 이미 한 3년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가을에는 여기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2를 하기 위해선 일본을 직접 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된 미공개된 의문의 가을의 후속작 소개합니다. 와, 이거 뭐가 이게 되게 화려해졌다. 그리고 화면도 좀 쬐끔해졌어. 기계 자체가 좀 가벼워진 느낌인데? 그리고 이게 아마 칩 놓는 데인 것 같은데 세 개나 있어요. 현재 등장하는 전설 5성급 포켓몬은 아마 제르네아스 그리고 이벨타르 깨굴린자까지. 아니 이거 제가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이거 기계 두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레이드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 야, 레이드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초대박 아니냐? 이 가을의 2 이름은 메자스토라고 하는데 한 판에 100엔 그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죠?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500원 훨씬 싸요. 우리나라 한 판 1,500원이잖아. 거기다가 또 칩도 뽑으려면 1,500원 또 내야 되고 거의 그래서 사실상 한 판당 3,000원이라서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나 이거 일본 와서 너무 해보고 싶었어. 빨리 해봅시다. 오 대박. 칩을 대라고? 뭐 칩 없는데 하죠. 아니 원래 가오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으면 일단은 그 야생 포켓몬이 한번 튀어나왔었잖아. 이거는 아닌가? 이건 이게 야생인가 본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야생 포켓몬 튀어나오는 시스템이구나. 뭐야 100엔 또 넣어야 돼? 아 맞아 이거 이건 이제 가오레 시스템이랑 똑같네. 아 이거 막 넣어야 되는구나. 아 일단은 한번 넣어보게 돼. 이게 무슨 게임인지 파악을 좀 해봐야 돼. 짜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진짜 물음표 떠는 걸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뭐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5성 나왔는데? 아니, 가오레 이거 2에서는 5성이 그 끝이 아닌가 봐. 이거 한 번 더 도전. 잠깐만, 이것도 돈 오지게 빨리 했는데? 나 지금 한 판, 뭐 게임 하지도 않는데 벌써 3천 원 사라졌는데요? 아, 저 물음표. 따라라라라따따따라따라따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 아, 2성? 아니 나 이거 5성 뜬 거였으면 엄청 잘 뜬 거였네. 이거 뭐 거다이맥스 상태 같은데? 배틀이나 한번 해보자 일단. 아까는 아래에서 바로 야생으로 튀어나온 거였고 이거는 배틀 한번 뜨는 거 같은데? 들어와. 어? 어? 아 이름이 생각들이 안 나. 아 나 얘 아는데? 무슨 거미잖아 얘. 어? 아 세 마리가 있어야 돼? 아 잠깐만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여기다 놓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하나 놓고 두 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가? 싹. 와 옆에 그냥 이거 일본 가오레도 똑같네. 가오레 하다 보면 1성, 2성 따리들은 막 다 버려놓거든요. 이거 봐요 불쌍해 죽겠어. 아 이거 아까 제가 방금 샀던 이거 이거 제가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 거다이맥스 시키는 건가 보다. 다음에 이거 거다이맥스 한번 시켜볼게요. 오 야 바로 거다이 일단 게임 방식 자체는 기존 뭐 가오레랑 유사합니다. 여기서 오케이 띄우고 밑에 보면 막 빛나거든요? 때리다 보면? 아니 우주동아 어림도 없다. 간지러 가리지러 때려. 아 좀 아픈데 많이? 다른 포켓몬들도 좀 살릴 수 있나 봐. 옆에 이거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아 근데 기술이나 이런 건 되게 화려해졌다. 약간 소드 실드 보는 느낌이야. 확실한 건 거다이맥스가 생겨가지고 진화 방식이 좀 다채로워졌겠네요. 가오레 때보다는. 아 저렇게 무지대로 빛나는 거 보이죠? 오! 얘는 잡았고 우와 얘한테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좀만 버텨줘 제발. 버텨줘. 잠깐만 저 물풀이라서 안 통하죠? 자 큰 기술 큰 거 한번 가자. 어 왜 지쳤대? 얘 혼자 너무 열리대서 그런가 봐.
아니 언제 잡혀? 어? 아 이거 계속 거다위맥스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풀리는구나. 어. 아 그럼 제가 이거 처음에 뽑은 거 되게 좋은 거 뽑은 거네. 뭐야? 총공격이야 이거는? 몰라 몰라 일단 눌러봐. 아 세 명이서 같이 때리는 거네. 뭐야 어떻게 된 건데? 이런 게? 나이스 잡았어요. 아니야 잡은 건 아니고 이겼어요 일단은. 100엔 넣어가지고 바로 얻어봅시다. 어? 아 여기도 마스터볼 개념 있네? 또로로로로로로로 마스터볼. 일본에서의 흐름은 과연? 아. 나 그때 레쿠자도 전설 레쿠자도 몬스터볼로 잡았어. 잡았어. 멈춰.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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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지나간다. 예. 삼성 딸이 개. 어? 뭐 또 있어? 100엔을 또 넣으면은 좋은 포켓몬이 또 나올 수도 있대요. 저 이거 가오레가 해자라는 거 취소할게요. 한 판 하는데 돈 그냥 거의 뭐 잘못하면 한 5천원 이상 쫓길 것 같아. 나 또 넣을게요. 해봐. 제발. 좀 못 따라. 가자. 다시. 오, 나이스. 5성. 괜찮은 거지? 아 전설은 일단 육성이네요. 5성 정도면 그래도 쓸만한 카 저거 칩인 것 같아. 얘가 뭐였지? 뭐 도롱몬이었나? 아 최근 포켓몬들은 이름들이 안 외워져 외우고 싶어도. 오케이 이번에 또 5성 두 개 얻었기 때문에 좋은 애 한 번만 한 번 더 노려볼게요. 오 난천 나왔는데? 오? 오 난천 한 카리아스는 또 그게 근본 조합이잖아. 초인기 조합인데 못 참지. 뭐야 트레이너 배틀이야 설마? 아니 나 이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 이게 야생이 아니라 그 트레이너 배틀도 따로 있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아니 쓸만한 칩이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오케이 나 얘기들 가보자.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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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격 축 이걸 파는 거 맞나? 자 난청과의 배틀이에요. 어 이게 밀라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아 얘가 이제 나갈 때 이렇게 밀는 거구나. 야 이거 근데 포켓몬 배틀 같은 경우는 훨씬 재밌어졌다. 자 다이맥스 가즈야. 아니 저거 나 풀로 어떻게 채워요 저거? 딴. 아 잠깐 그럼 난천을 이겨라 이겨야 이거 카드를 주는 거지? 뭐 미스나 썩은겨? 아니 에바잖아. 이건 아니지. 어 괜찮아 괜찮아 피 별로 안 까인다. 자 2턴째 한카리아스의 공격 좋아 너로 간다. 아 이것도 상성 기억해놨다가 상성에 맞춰서 이거 몬스터 꺼내고 싸워야 되네. 가오레드보다 좀 게임 방식이 복잡해졌는데요? 속성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네. 뭐야? 내가 지나간 거야? 헐. 이런. 아니, 한카리아스가 메가 지나가 있었어요? 아니, 데미지 맞냐, 저거? 전속. 자, 타이! 오케이. 같이 공격하는 거는 왜요? 콜라보 같아. 아, 제발, 제발. 먹혀줘, 먹혀줘. 자, 두방. 아, 오케이. 한 칼에서 공격만 한 턴 버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한 턴만 버텨줘, 제발. 할 수 있어. 자, 또 다시 나가. 아닌가? 너 피 몇이야? 너로 가. 아 근데 피가 없어서 일단은 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약한 애부터 보내고. 아 맞아 제가 오롱털이었지? 야 이게 좀 생각났다. 아 죽었어.
아니 좋은 포켓몬 좀 주지. 아 한 칼이어서 이거 못 이기겠다. 근데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공격이. 짠. 아 5짜리 너무 약해요. 아니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한가에서 피 없어 얼마. 아 맞다 그러면 내가 잘못 꺼냈다. 얘를 꺼냈어야 되는데 내가 선탄 잡은 거였으면. 아 그럼 이긴 건데. 안돼 안돼 안돼.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어 뭐야? 저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면 뭔데 그러면? 한카리아스 뽑아봐. 오! 오! 한카리아스 뜸! 한천, 난천이랑. 어쨌든 5성 지금 이렇게 해서 또 3개 맞췄습니다. 제가 딱 100엔 남았거든요? 마지막 나의 운빨 믿어본다. 집중해 서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아야 거기 아니야.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3개 얻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 판 할 수 있으면은 아 다른 뭐 전설 포켓몬이라든지 그런 애들 한번 노릴 수 있으면은 노려보겠습니다. 어 이거 메자스터 재밌네요. 아 가을에 또 빨리 나와줘. 다음 시간에 뵐게요. 휴바.